LG가 최근 중장기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대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계획을 밝힌 건데요. 주주들은 매입 후 소각 등 향후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혜라 기자입니다. 지난주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LG. LG는 배당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오는 2024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탁 계약에 따라 KB증권이 대신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계획대로라면 LG의 자사주 지분율은 기존 0.03%에서 4.3%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안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매입은 공시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이란 지적입니다. 신탁회사가 신탁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 자사주 매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사전에 파는 경우를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추후에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접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즉각적인 정보 전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사주 소각 계획 등 매입 후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소각으로 연결되면 이게 이제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소각을 하지 않게 되면 또 언제든지 시장으로 이런 물량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LG가 주주가치 재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주가가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이번 결정으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단 겁니다. 만년 저평가 기업 LG, 이번 주주 환원 정책이 실제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재평가받을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